한여름을 더욱 달궜던 올림픽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일상이 힘든 요즘 국민들은 우리 선수들의 투혼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른 종목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배구가 돋보였습니다. 오늘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르비아에게 패했지만 세계 강팀들 사이에서 4강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편으론 세계 배구의 실력을 절감하며 보완점도 알게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김연경에겐 마지막 올림픽 무대였습니다. 첫 소식.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세트. 박정아의 단독 블로킹과 김희진의 서브 에이스로 역전에 성공한 우리 대표팀. 세계 랭킹 6위. 세르비아를 맞아 1세트 중반까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강한 서브와 블로킹에 막혀 첫 세트를 내줬고, 2세트마저 큰 점수차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3세트에선 박정아와 김연경의 연속 득점으로 맹추격했지만, 결국 신장과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트 스코어 0대 3으로 패했습니다. 대표팀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9년 만에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지만,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동메달 신화를 재현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세 차례의 올림픽과 16년간 국가대표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김연경은 뜨거운 눈물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김연경 대표팀 공격수 이번 대회는 정말 저희가 많은 관심 속에서 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너무 즐겁게 배구를 했던 것 같고, 정말 꿈 같은 시간을 저희가 보낸 것 같습니다. 4경기 감동적인 드라마를 선했던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은 내일 오후 금리 환영합니다.